저희 핫스닝존은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첫 번째 제품은 BX3 뉴런 제품입니다. 저희 아까 오프닝에서 힐트의 역사가 80년이 넘었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타전 공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타전 기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을 급격하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힐티의 타전 기술과 뉴런 플랫폼의 결합으로 BX3 뉴런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기존 제품과 BX 뉴런 제품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뉴런 배터리를 차용해서 최대 850발까지 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 별도의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전원 버튼이 없이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파스너 가이드를 압축을 시키면 자동으로 장전 모드가 되고요. 그 뒤에 제품을 쓰지 않고 놓아두면은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벨트 훅, 비계 훅, 그리고 낙하 방지 거리 훅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추가되어서 사용성이 편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ED 조명이 탑재되어서요. 좀 더 어두운 곳에서도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작업 환경을 개선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데모는 저희 영업의 이동근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 에미 화스너 제품들을 여기에 같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순서대로 콘디 클릭, 그 다음에 실링 행거, 더블 행거, 테이블 타임 홀더 등의 타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상 볼트용 포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간편하게 한 손으로 가볍게 지금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프리드릴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최대 5배 이상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전산볼트형 실링 행거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걸 천장에 하신다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힘을 들이지 않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 이제 실링 행거 제품보다는 좀 더 하이픽을 더 받을 수 있는 더블 행거 제품이고요. 네, 지금 보여드린 건 케이블 타이 홀더 제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핀 하나로 해서 저희가 프리드릴링 역시 작업을 빠르게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모재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스틸 핀으로 HBB에 고정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하게 데모만 잠시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타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제품은 석고보드형 내장 마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시죠. SD5000 제품이 뉴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기존 제품 대비해서 10% 높은 토크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파워가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데모는 저희가 국내 시장에 올해 초에 새롭게 런칭된 SDM이라고 하는 신형 스크류 매거진 제품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쉽게 작업이 잘 되는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힐트는 2트랙으로 나와요. 이 제품도 나올 거고. 네. 그리고 기존에 나오는 것도 계속 나올 거예요. 기존 거는 일반 철물점에서 나오는 피스를 쓰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은 이제 저희 힐트에서 나온 피스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본체는 동일한 본체에다가 매거진 네. 앞에 것만 바꿔주면 네,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인트 쪽 실란트 마감을 하실 텐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코킹 디스펜서입니다. 바로 뉴런 코킹 디스펜서 CD4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저희 기존에 이제 자동건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이제 수동건 대비해서 작업의 피로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실 때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번 데모에 사용해서 보여드릴 제품은 힐티의 CP606이라고 하는 힐티 방화 실란트 제품이고요.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눌러주시고 바로 손으로 이제 트리거만 작동해주시면은 실란트가 바로 발사가 되고요. 토출되는 양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정량으로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하나로 거의 하루 작업량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또 유로 제품의 임팩트 렌치,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드릴 드라이버를 서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과 유로 제품의 임팩트 렌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라인인데요. 훨씬 더 퍼펙트죠. 자, 사이즈는 퍼펙트인데 키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는 면발광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화면의 기능이 거의 이런 면발광 작업을 하실 때 그 플래시 라이트를 항상 들고 들어가셔야 되죠. 플래시 라이트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자, 트리거 버튼하고 기어버튼 같이 동시에 누르면요 3분 동안 불이 켜져 있습니다. 3분 동안 켜져 있으면은 어떤 공간에서는 불이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밑에 다 내려놓고 다른 작업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차이가 좀 느껴지셨죠? 네. 그리고 힐티는 항상 이런 평온이 중요하는데요. 건강과 안전보험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샘플 6H21을 봤는데 그래비티를 모드에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바로 끼는 이런 부위기 끼게 되면 지금 모재를 껴서 하기는 좀 사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